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자, 코스피 지수 관련된 이 대형주들,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7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여기에 기관도 같이 쌍끌이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7월달에는 내내 팔았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3월달에도 자, 25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선 21만 원까지 바로 한달 내내 떨어졌어요. 예, 그때도 많이도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4월달에 또 다시 이 2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5만 원 근처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요 5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급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물론 외국인도 5월달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요.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까지도 예,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6월 중순까지는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한쪽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한쪽도 계속 파는 것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되, 예, 절반 정도는 사주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요,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은 지난 3월 달이요, 지난 3월 달도 지금의 수급 환상하고 7월 달하고 똑같아요. 예. 기관과 외국인이 주회장창 계속 팝니다. 네, 이때도. 자,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이렇게 주회장창 팔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 이제부터 사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내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네, 팔 때는 한달 동안 계속 팔아요. 또살 때는 한달 동안 계속 사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또 예, 25만 원 찍고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자, 21만원대 전저점 부근. 자, 여기를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또 반등의 자리가 될수 있다. 자, 이때부터 다시 또 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 또한달 내내 살아나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가 내려야 그러면은 주가가 좀 싸지면, 예,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라도 누군가는 들어온다. 또 들어와서 올릴 때는, 예, 각종 명분을 다 갖다 붙이면서 또 올립니다. 자, 한달 전이건 두달 전이건 석달 전이건, 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항상, 예,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또 올릴 때 되면은, 아, 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또 올리잖아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점점 더 많이 팔리겠죠? 자, 그런데도 주가는, 예, 또 올랐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하반기, 예, 3분기 때에, 3분기에 또이 현대차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주가는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는 오늘 이제 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또 쌍끌이로 좀 왕창 팔았어요. 예. 그동안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아침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내내 팔았습니다. 네. 자, 한번 이제 주가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지지점을 한번 깨야겠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깨서, 자, 또 이제 개미를 한번 털어내야, 예, 주가를 또 끌어올리겠죠. 최근에 기아도 그나마 버티는 모습을 갖다 계속 보여줬는데, 자, 현대차가 조정이 계속 나오니까, 기아도 오늘은 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아직 뭐 크게 이탈한 게 없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8만 원, 또 7만 5천 원대가 이 기아의 이 지지 라인입니다. 자, 1차 지지 라인 여기 8만 원대, 또 2차 지지 라인이 7만 5천 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예,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뭐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은 안 밀린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밀렸을 뿐이지
자, 기아는 지금 최근에 또이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항상 그래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이때도 한번 이제 50만 주, 뭐 40만 주씩 매도를 했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 들어옵니다. 네. 또 들어왔으면은 또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물론 이제 8만 5천 원대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횡보해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아직 지지라인이 깨지거나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전 저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번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안은 지난번에도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죠. 이때였어요. 이거 보시면 요날 현대위안을 딱 이제부터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던 11만 원까지 쫙 그렇게 해서 갔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끝. 네, 이 윗골이 달리고 이제 고점의 신호가 나왔으니까 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조정을 받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날이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솟으면서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라는 걸 9만 원대가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을 싹 하고 돌려서 이제 위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현대 위아를 다시 한번 또 예, 설명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수급도 쭉 들어오다가 요좀팔 때는 같이 좀 팔다가 현대위아도 이제 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 요 때요 장대 양봉 요거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이 수급이 좋은데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도 예, 동반해서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아무 자리나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놨다. 예, 차트와 그 다음에 수급. 자,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만족을 해야 예, 주가는 또 반등의 확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위아도 자, 21선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기는 가끔씩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삼성전기가 최근에, 자, 이거 보세요. 예,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쌍끌이로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5일째, 외국인은 5일째 연달아 들어오고, 기관은 4일째 연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지수가 찌질한 이런 장세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는 자, 이 아무 때나 또 수급만 들어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 까만 선이 121선인데 이 121선이 그동안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럼 이게 121선, 그 다음에 요 밑에 61선, 요 21선 이렇게 뭐예요? 완전 역별이죠. 역별이란 소리는 뭐예요? 주가가 지금 하락세란 소리예요. 그것이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21선, 61선이 먼저 1차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자, 그리고 또 어저께는 121선을 21선이 돌파하는 2차 골든크로스까지도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평선이 이제 정별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중심선 부분이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자, 즉 뭐예요? 박스권 상단이었죠.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죠. 요 박스권 상단을 최근에, 자, 돌파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요 돌파시키는 요때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돼가지고 들어왔다. 즉, 돌파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 시에 항상 거래량이 뿅 하고 나와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때도 봐요. 자, 요 18만 원대를 자, 고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를 빵 하고 돌파시켜 줄 때,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19만 원대, 자, 이 19만 원대를 돌파시켜 줄 때도, 거래량이 빵 하고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버티는 모습. 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가, 요거 확인한다면, 자, 삼성전기도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같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다. 자, 바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종목에 주목하자.
자, 그래서 삼성 전기도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오늘은, 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옵니다. 지수가 오늘 조정을 좀 받게 되니까, 자, 삼성 SDI도 그동안, 예, 수익들 많이 나고,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자, 76만원도 돌파하고, 77만원까지도 찍었어요. 자, 물론 이제 80만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슬슬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수급이 계속해서 누가 들어오면서 사줬기 때문이죠.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쌍끌이 매도예요. 예,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예,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일단 꺾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은, 예, 삼성 SDI는 상승 추세이긴 한데, 상승 추세라는 말이 또 그동안, 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선을 혹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지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또 요 기준선, 예, 또 이 부분에서는, 예, 또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물론 오늘 하루만 이제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을 깼다가 21선 위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깨고 나가지고 복귀하게 되면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또 21선 위로 복귀를 하면서 추세가 계속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예, 이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전일보다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으면서 기관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나마 하반 경직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은 팔지언정 다시 한번 기관에서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뭐 하이닉스도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양봉이라도 하나 좀 나오면서 반등의 소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보면요,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예, 마지막 정점을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 버티다가 주가 또 쭉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항상, 예, 대형주들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한번 쭉 떨어지다가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점 찍고선 또 반등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1차 지지 라인은 이탈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자, 이때 가격이죠. 예,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를 깨면 안 좋아요. 예, 이 여기를 이제 반드시 지지를 해야 돼, 줘야 되는 선이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은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반등이 쭉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상당히 안 좋지만 오히려 또 저점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자, 10만 5천 원대요. 10만 5천 원대를 이탈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버텨서 수급이 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자, 오늘은 뭐 크진 않지만 1% 정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자, 최근에 자리를 갖다가 쫙 모아가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참 잘 들어왔었는데, 자, 지수가 지금 오늘 조정을 받으니까 외국인 기관도 살짝 팔았다. 그렇지만은 뭐 큰 물량은 아니고요. 예, 작게 팔면서, 그래서 오늘은, 예, 조정권 중에서도 계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음봉으로, 예, 음봉의 단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한번 이렇게 툭 오게 되면은 전저점이에요, 이제. 예, 직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전저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온다면 여기서는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물량이, 최근에 여기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좀 여기서 버텨주면서 자 60일선에 한번 툭 하고 내려와서 60일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뭐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고 자 일단 이때부터 1차적인 예, 고점은 찍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단타로만 예, 외국인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20일선 깨지고 났을 때에 예, 20일선 이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전저점을 지지하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은 일단 60일선이 올라와 줘야 된다. 수급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 확실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60일선 또 전저점 자, 이 부분을 한번 반등의 타이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제가 이제 좀 조정으로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물론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또 싸게 사가지고 또 반등을 노릴 수 있죠. 자 여기 있죠. 40만원대 자 이 가격대로 이제 슬슬 예, 선들이 올라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확 이렇게까지 떨어지려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 네이버도 이제 21선에서의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네이버는 예, 한번 좀 조정이 딱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뭐 나와서 이제 계속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말 그대로 조정이에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21선 위로 복귀를 하면서 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21선 이하에서 예, 한번 조정이 멋지게 나왔을 때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요. 예, 뭐 고가권에 있건 횡보 중에 있건 아니면 또 이게 바닥권에 있건 예, 골고루 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 같이 예, 오늘 매도세도 나오고 조정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신한지주도 최근에 이제 이 강력하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계속 들어왔어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예, 기대감도 있고 해서 들어왔는데 또 바닥을 딱 120일선에서 찍고 자 다시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예 120일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또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지수 영향에 따라서 예,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바닥 따지기를 하고 또다시 저점에서의 자리를 잡고 120일선 구간에서의 자리를 딱 잡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 KB금융도 자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120일선을 이제 돌파 딱 하려고 하다가 자 오늘 전체적으로 또 밀리면서 이 5만 1000원대로까지 이제 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예. 자 그러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또 팔았어요.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탁 팔게 되면은 이렇게 예. 주가가 한번 올라가려다가 말고 다시 저점을 잡고 예. 다시 또 반등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같이 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장세가 또 한번 예.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재봐야 될 시점이 되고 하고 있다. 자 지수가 언제까지 계속 내릴 수는 없어요. 조정을 받았으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KB금융도 다시 한번 요 120일선을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많지만 자 현대건설은 예,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일단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 기관 중에서 또 오늘은 이 외국인이 또 좀 팔아요. 네, 계속 지금 오늘 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관이 사준다. 예, 기관이 사주면서 60선 이탈 이후에 예,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제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60일선 위로 또 20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20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은 현대건설 다시 추세를 잡아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자,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인데, 자, 보세요. 요게 또 좀 다른 게,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 14만 5천원, 정확하게 14만 4천원 부근이다. 근데 요 부근까지 오니까, 이제 자꾸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기관에서 계속 들어와요. 기관에서는 이거 올릴 때부터 들어와서, 주가 조정받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기관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외국인이 또 조금이나마 쏙 들어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DLENC는 요 돌파했던 요 자리. 그죠? 예. 자, 여기를, 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21선 이렇게 꺾였죠, 이제. 자, 여기를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DLENC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다시 또 이제 여기 157,500원까지 딱 내려왔네요. 예. 참 한 오늘 참 많이들 갖다 팝니다. 외국인이. 자, 그래서 이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파니까 또 기관도 눈치 싹 보다 같이 팔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예, LG전자도 매도가 나왔고. 자,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또 매수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쌍끌이 매수세를 이제 지켜주고 있었죠. 자, 이게 뭐 바로 17만원 돌파해서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보이겠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지라인을 157,500원대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느냐 하는 것이죠. LG전자도 일단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그런데 전저점 부근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다시 양봉 하나 만들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예, 계속 요 박스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좀 더 조정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한다. 왜냐?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럼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금세 반등을 준다면 예, 계속해서 추세는 유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런데 좀 조정을 또 보여야 예, 그래야 예, 개미를 좀 털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LG전자는 이 저점을 지지하는가 꼭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의 지지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157,500원 위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게 되면 지지 라인을 깼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정기가 지난 5월 달에도 쫙 한 번씩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자, 이 정고점까지 또 다 올라옵니다. 자, 지금 조정 나오는 것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또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또 필요할 때입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